요즘 유행하는 노래와 춤,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고 싶은 분들, 핫한 음악 발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싶은 분들 이 시간을 활용하신다면 참 좋겠죠.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오늘도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민재씨.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요 표현이 딱 맞는 거 같지 않으세요? 핫한 음악을 발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싶고 네. 사람들한테 요즘 대중음악이 말이야 라면서 좀 아는 척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인 코너. 그렇죠. 네. 이 방송에서 뉴스도 업데이트하지만 음악도 업데이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 앞서서 들은 그 오늘도 왼수라는 코너. 네네. 저희 새로운 캐릭터거든요. 네.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어요? 재밌네요. 근데 또 기시감이 들긴 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사람들이 네. 자꾸 왼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수도 왼수일 뿐. 네. 네, 궁금해하지 말자. 왼수바가지의 왼수군요. 그렇습니다. 이 왼수야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네. 아니 저희가 내일 왼수랑 아무 노래 챌린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네. 아 이거 전문가한테 먼저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 SNS에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정말 핫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1월 13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한 달 돼가요. 근데 여전히 차트 1위에서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신곡도 이 노래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샌드롬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군요. 아니 저도 보니까 이게 그냥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주변 지인들도 네네네. 이런 걸 많이 하던데 민재 씨는 안 하세요? 아유 저는 낯가림도 심하고 셀럽이잖아요 셀럽. 아유 전혀 아니고요. 춤도 전혀 못 추고 그래서 뭐 언강승 씨 꿈도 안 꾸는데 정말 제 주변에도 막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영상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아무 노래가 열풍이다 뭐 틱톡에서 뭐 조회수가 억 단위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진짜 막상 이렇게 내 눈앞에서 내 지인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는 야 이게 진짜 인기긴 인기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이 아무 노래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흔히들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네네네. 뭐 할 때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그쵸. 쓰는 표현이긴 한데 네. 노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힙합 곡이지만은 남녀노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캐치한 매력 그게 확실히 살아있고 가사가 또 또박또박 들리잖아요. 지코 씨 랩의 특징인데 네.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소화가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솔직히 이 노래는 히트를 좀 욕심낸 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차마 미워할 수 없는 지코의 센스를 확인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지코스러운 곡. 이다라는 네. 느낌을 저도 좀 들었는데 히트를 욕심낸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코 씨가 지난해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을 냈어요. 근데 이게 이전만큼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2018년 말에 블락비 활동을 관리하던 소속사에서 나와서 이제 홀로 회사를 차리고 래퍼로서 또 솔로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다지고자 했는데 네. 솔직히 흡족할 만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근데 지코는 원래 대중 감각이 뛰어난 아티스트거든요. 네. 뭐 소울메이트라든지 아티스트, She's a Baby, 솔로 히트곡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무 노래는 전작의 아쉬움을 좀 만회할 만한 회심의 노래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인터뷰에서 지코 씨가 뭔가 차트 욕심이 없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아무 노래 챌린지도 어떻게 보면은 히트를 시키기 위한 지코의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음악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챌린지 이 챌린지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일반 대중의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유행을 만드는 마케팅 수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콘텐츠 제작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기획인 건데 이 기획의 승리인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챌린지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노래가 챌린지를 통해서 인기를 얻은 사례 이거는 참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여러 곡이 있었지만 잘 기획된 챌린지만이 가공할 만한 펀치로 이어졌죠. 네. 저는 챌린지 하면 뭐 노래 챌린지는 아닙니다만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네, 네, 네.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이번에 지코를 통해서 또 야무 노래 챌린지, 노래 챌린지가 좀 기억될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성공해왔던 챌린지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보면은 이따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마네킹 챌린지라는 것도 있었고 뭐 드레이크의 In My Feelings 챌린지도 있었고 제가 몇 주간 계속 소개했던 릴 나스 X의 올타운 로드도 카우보이 챌린지 이런 걸 했었죠. 네. 이런 것들을 관통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노래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요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듣고 싶어야지 챌린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로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챌린지 흥행의 관건은 얼마나 도전해볼만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해야 되는 안무, 뭐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하겠죠. 그죠. 그냥 감탄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뭐 현아 씨의 플라워 샤워라든가 박진영 씨의 피버 그리고 미국 가수 씨아라의 레벨업 이런 노래들도 챌린지를 했는데 아 이거 안무가 너무 어려웠어요. 도대체 따라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인 챌린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선도 복잡하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안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목에서부터 좀 뭔가 친근한 느낌을 주잖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주고 실제로 그 동작들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 보면 굳이 몸을 막 많이 써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춤을 잘 추는 사람만 출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고 좀 포인트가 있는 춤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하체 사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하체가 어렵거든요. 춤은 항상. 맞습니다. 네. 하체가 거의 없고 안무 자체가 느릿느릿하고 움직임도 적고 또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못 추는 사람도 몇 번 안 보고 흉내 내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 챌린지란 용어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건데 몇 년 전부터 그 전에도 대중이 따라서 춘 춤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춤들도 전부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뭐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이것도 정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이었고 원더걸스의 텔미 이것도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몇 번 해보면 해볼만한 그런 노래였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 마카레나 정말 저는 운동회 땐가 다 같이 이제 체조로 마카레나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챌린지 성공 사례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계 챌린지는 애플리케이션 틱톡, 이 틱톡이 인기와 함께 보편화가 됐는데요. 흔히 2018년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어요. 2018년에 챌린지를 통한 여러 히트곡이 나와서 오죽하면은 2018년을 음악 챌린지의 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챌린지란 용어가 없었다 뿐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노래의 안무를 따라서 추고 또 노래에 맞춰 소먼스를 하고 그런 유행은 있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그런 경우였고 그 이전에 바우어란 DJ의 할렘 쉐이크 그 노래도 그랬죠. 지금 들어볼 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에 나온 미국의 2인조 힙합 듀오 레이 슬래머드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블랙 비틀즈라는 노래 들어볼 겁니다. 네. 이 노래를 배경에 깔고 마네킹처럼 포즈를 잡고 있는 마네킹 챌린지. 이게 2016년에 미국 전역에서 대유행하면서 이 노래가 인기 차트에 올랐죠. 이게 마네킹처럼 포즈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포즈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만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챌린지 또 유행했던 게 이 유명한 영상이 1,500명의 학생들이 전부 그 교실 또 복도 이런 나와가지고 마네킹처럼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까지. 네. 그럼 카메라가 쫙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데 야 이거 정말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좀 해보고 싶었죠. 네, 한번 그럼 들어볼게요. 레이 슬래머드의 블랙 비틀즈.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움직임 없이 서 있고 그 사이를 카메라가 비추면서 이 노래가 흐른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들으니까 왠지 좀 느낌이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SNS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와 더불어서 이 음악계, 국내외 음악계 챌린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고 있는데요. 2016년 히트곡이었어요. 방금 들은 이 블랙 비틀즈가. 네. 그러면은
꽤 시간이 흐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챌린지 문화의 좀 원조 선배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렇고 물론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아까 얘기했던 할렘 쉐이크 그리고 LMFAO의 파티 락 앤섬 이런 노래도 있겠죠. 그때 막 셔플 댄스를 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틱톡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상당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네킹 챌린지라든가 할렘 쉐이크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은 그때 그 열풍에 남긴 수많은 영상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또 마케팅 방법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 더 활발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챌린지 이거의 핵심은 놀이 문화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음악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음악이 재료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의미 면에서는 플래시몹과도 상통하는데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전파돼서 더 빠르고 더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챌린지가 유행만 한다면 그 음악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또 반복 감상, 맞춤형 감상에 유리한 스트리밍. 이 스트리밍까지 갖춰져 있으니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마케팅 방법인 거죠. 네. 여기에 만약에 셀러브리티가 챌린지에 동참한다. 그럼 그 폭발력은 더욱 커지게 되는 거고요. 네. 요즘 들어서 음악계 챌린지가 더 많아진 이유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이러한 음악 소비의 흐름을 일찍이 간파하고 차트 공략을 위한 기획을 통해 나왔던 노래가 릴 나스 X의 Old Town Road였습니다. 네. 이 노래는 그냥 틱톡 챌린지 유행시켜서 히트하려는 노래였어요. 애초에 기획부터. 노래 자체도 좀 짧고요. 네. 근데 그 결과 빌보드 차트에서 19주 1위 이 기록을 세우면서 성과를 거뒀고요. 캐나다의 래퍼 드레이크가 2018년에 낸 In My Feelings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Old Town Road가 나오기 전까지 챌린지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곡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에서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차가 없을 때 막 하트를 날리고 운전하는 듯한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유행을 하면서 네.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랐는데 국내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그리고 트와이스의 모모와 채영 뭐 이런 스타들이 참여를 하면서 반향을 일으켰죠. 그렇군요. 함께 들어볼까요? 드레이크 In My Feelings. 네, 물론 운전하면서 촬영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요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과속할 일이 없겠다. 그렇죠. 그룹을 타게 돼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챌린지 시도하는 노래들, 가수들 계속해서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해외에서는 이게 지금 몇 년 된 방식이지만 틱톡 사용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10대 사이에서 틱톡은 정말 절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유행이 끝나지 않고 있고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카밀라 카베요가 마이 오 마이 요 노래로 챌린지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국내에서는 지코의 아무 노래가 사실상 처음으로 성공적인 챌린지를 이끌어낸 노래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벤치마킹하려는 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의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좀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또 이게 네. 첫 번째 사례가 되니까요. 자, 마지막 노래 어떤 곡 들을까요? 오늘 참 길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 노래를 안 들었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들어보려고 하고요. 네. 아마 이 노래 못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생소하다면 이번 기회에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안무 따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뉴스를 뽑은 음악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지코의 아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블루투스 켜